뭐야, 왜 덜렁덜렁거리지? 와, 와! I'm Groot. 그루터기어서. 자,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일전에 보여드렸던 울트론 프라임 굉장히 조금 6분의 1 스케일 치곤 크지 않겠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6분의 1 스케일 중에서도 커다란 피규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왔던 그루트 되겠습니다. I'm Groot. 아, 큽니다, 큽니다. 자, 비닐이 씌워져 있다라는 거는 안 열어봤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의 12인치 박스보다는 조금 크죠? 약간 울트론... 박스가 저기 있으니까 열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12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굉장히 커다랗던 울트론 박스 그 딱 중간, 그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옆에 넓이는 같아요, 같고 두께도 같습니다. 이 녀석은 두께가 좀 더 두꺼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에 나왔던 어른 그루트고 이 녀석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나왔던 베이비 그루트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리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라이프 사이즈예요. 아, 이때 사실 처음에 좀 징그럽긴 했는데 영화 말미에 굉장한 감동을 줬던 어른 그루트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G 써있죠? 그루트 요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그루트의 목소리는 빈 디젤이 맡았죠. 짜잔. 와, 롱다리 장신 그루트가 들었고요. 보니까 루즈가 많진 않아요. 인기가 많은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 시세 자체도 그렇게 비싸 하진 않았던 거로 기억하고 지금 시세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구했을 때는 20만 원 중반대에 구했던 피규어입니다. 요거 로켓 그루트 합본도 있어요. 저는 단품을 구입했습니다. 왜냐? 로켓이 너무 많아요. 대신에 의상은 다른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황색 교도소 복장을 한 로켓과 합본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품을 샀고 아, 요 녀석 올라옵니다. 뭐야, 왜 덜렁덜렁거리지?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렇게 덜렁거리는 것조차도 앞으로 이제 구부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고 처음에 깜짝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야, 큽니다. 오, 이거 털 뭐야? 진짜 털이야? 이거 봐요, 여기 좀 털이 있는데? 보이시나? 아이, 뭐야, 그냥 눈썹 같은데? 전 판매자의 눈썹 같습니다. 아, 뭔가 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루트입니다. 휴머노이드계의 식물이죠. 팔도 자라고 생각보다 힘도 엄청나게 센 그런 녀석입니다. 뒤쪽도 와,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런 표현들을 다 해줬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원래 저렇게 숨겨놓으면 그냥 어디 나뭇대기 같아요. 뭐야, 이게 나뭇가지야 하고 다 했는데 I'm Groot 이런 느낌. 소름 돋을 정도로 나뭇가지스럽습니다. 자, 한번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여보세요. 오. 아, 약간 똑똑 움직이는 그런 관절이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두 칸 정도 움직여지네요. 오, 세 칸 움직여집니다. 그럼 얘도 세 칸, 세 칸까지 움직여지는. 아, 견관절은 요 정도, 90도. 여기도 90도. 고개는 고개 많이 움직여집니다. 생각보다 인사성이 밝아요. 이렇게 해서 고개도 돌려지기는 매한가지 잘 되고요. 오, 동작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요 정도의 다리 벌림이, 오, 다리 벌림이 됩니다. 요때 딱 하면은 여기에 볼관절이 좀 보이긴 하네요. 앞으로 구부려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언맨의 앞에 옆에 스커트처럼 요거를 나무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려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뒤는 뭐 요 정도, 요 정도의 무릎이 구부려짐이 있습니다. 발목도 굉장히 디테일하죠. 움직여집니다. 좌우 앞, 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통이고 체스트 쪽이 움직여지는데 이 정도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 와! 와! 아, 징그러! 아, 돌아간다! 이 왜 돌지? 아,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런 나뭇가지 수염 나서 면도하듯이 이 친구도 왜 이런 거 이렇게 좀 가꾸잖아요. 베이비 그루트는 이렇게 심었다 뺐다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녀석은 일체형입니다. 다 이런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조금 아쉬운 건 표정이 하나라는 거. 아, 이 표정이 그냥 요거 하나네요. 루즈가 없어요. 예. 스탠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모라와 드렉스 리뷰했을 때 나왔던 요런 교도소 바닥 느낌의 스탠드를 하고 있습니다. 손 루즈가 딱 하나 더 들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없어요. 끝이에요. 요런 손이 하나 들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 전쟁통 속에서 평화로움까지는 아니지만 그 뭔가의 그런 촤악 이런 느낌.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지의 단촐함은 조금 아쉽네요. 뭐 이런 느낌의 포즈도 할 수 있고 뭔가 잡는 듯한 느낌. 포즈 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잖아요. 얘는 싸울 때 팔이 길어져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긴 그런 루즈도 없어서 어떤 포즈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리가 좀 많이 움직이긴 하니까 아까 했던 포즈 아니야? 이건 여기서 팔만 들면 똑같은 포즈 아니니? 그로트가 그 마지막에 모든 멤버들을 감싸 안았던 본인을 희생했던 그런 장면들도 사실 표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은 사실은 표현이 쉽진 않을 것 같고 가지마 가지마 프로포즈 하는 느낌인가요? 이런 거 약간 반짝이는 반지를 주는 느낌. 나랑 결혼해 줄래? 잘 서 있네 이러고. 오. 아, 진짜 사람 같아. 아 약간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느낌이 스탠드 가 없어도 굉장히 잘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발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나무 그 그루터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 뭐 좋고요. 어 그루터기여서 그루트인가? I am 그루터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네요. 여기서 끝내면 이상훈 TV가 아니죠. 어른 그루트가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베이비 그루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요거 이제 메타콜의 제품인데 작은 메타콜이기 때문에 앤트맨과 더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녀석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엔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이거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6분의 1 스케일 핫토이로도 있는데 따로 팔지는 못하니까 왜냐면 너무 작잖아요. 6분의 1 스케일은. 그래서 6분의 1 스케일 로켓에 어깨에 달 수 있게 아바저스 옷을 입은 해맑게 손을 흔들고 있는 이 베이비 그루트도 악세사리로 표현을 해줬고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이 스타로드의 어깨 와, 나 지금 식은 땀 나빠요. 등에 지금 갑자기 어깨에 이렇게 앉아있는 홀딱 벗은 요 베이비 그루트도 악세사리로 동봉을 해줬고요. 욘두가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케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라바저스 일당에 잡혔을 때 여기 들어가 있던 그 그루트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이 그루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여워요. 요거 열리는데 이렇게 케이지를 열어주면 느낌이 살짝 더 커 보이는데 아무튼 화내고 있는 이 녀석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루트가 이렇게 그냥 멍한 표정의 그루트, 환한 표정의 그루트,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의 그루트 3종 세트까지 사실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이 어른 그루트인데 그 사이에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 나왔던 청소년기 그루트, 이제 반항심 있는 그루트도 있었죠.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이 녀석도 아빠랑 똑같네요. 요렇게 요런 게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심거나 그러진 않았고 1:1 라이프 사이즈의 베이비 그루트만 심었던 것 같아요. 베이비 그루트가 내가 갖고 왔는데 요 베이비 그루트 3종의 라이프 사이즈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상추, 양배추 이것도 뽑은 게 아니네. 리뷰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다시 봐야겠네요. 근데 확실한 건 다 벗길 수가 있었고 이 벗긴 상태에서 뿌리들을 이렇게 몇 군데 꽂을 수가 있는 구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다 리뷰했던 것들이에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유튜브 그냥 검색란에 이상훈 그루트, 이상훈 베이비 그루트, 이상훈 욘두, 이상훈 스타로드, 이상훈 로켓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검색 상단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요 그루트의 행보도 어떻게 또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요 녀석이 다시 커서 이런 아빠의 모습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루트의 모습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